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뭐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 미소 씨랑 절대 못 헤어져요. 죽어도 안 헤어져요. 나 더 이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소령 씨는 몰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거지요. 미안해요. 무슨 일인데 이맘중에 이렇게 큰 소리야? 누나, 그 말 사실 아니지? 뭐가? 그게 그 영웅이 말이야, 누나다 아냐? 그러니까 영웅이가 미소리가 낳은 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그게 다 사실이야? 영웅이 미소리가 낳은 아이 맞아? 너 그냥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이 뭘 모르는 척을 해! 미소라, 너 왜 삼촌한테 말 안 했냐? 너한테 말하면 뭘? 미소 열리는 대로 바로 들어가. 미안, 삼촌. 누나, 나 누나 동생 맞아? 나 미소 네 삼촌 맞냐? 아니, 내가 아무리 못난 동생이고 못난 삼촌이어도 어떻게 너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미술이랑 영웅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도망간 내 아빠는 누구야? 어? 그러면 누구냐고! 내가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그만해!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힘들어. 영웅이 아빠 없어. 누군지 몰라. 그게 정말이야?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때 누나 적금 들고 도망갔으니 난 진짜 죽어야 돼. 아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냥. 미소라, 미안하다. 근데 미소라, 삼촌 있으니까 걱정 말고 힘내. 근데 누나, 소령이 집에서 결혼 반대한대는데, 우리 미소리 불쌍해서 어떡하냐, 누나. 근데, 형은요? 아침 조차 모임 있으셔서 일찍 나가셨어요. 은정이 여기 불고기도 좀 먹고 달달하니 맛있게 됐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입덧이 일찍 끝났어. 이제 잘 먹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기가 더 좋아? 아니면 야채나 과일이 좋아? 고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인가? 그 아들이든 딸이든 난 그냥 빨리 봤으면 좋겠네. 아, 우리 석빈이랑 세희 닮았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딸이면 우리 윤정이를 닮았을 테고 아들이면 석빈이를 닮았을 테고. 저기, 근데 저 이래저래 임신하면 친정에 가 있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윤정이는 회사일 때문에 미국 친정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당분간 이모 집에 가서 지내다 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 윤정이 그렇게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모 가게일 때문에 제가 가도 뭐 밤늦게나 얼굴 볼 텐데 전 여기가 더 편해요. 어머니가 주시는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사두는 참 며느리 잘 얻었어요. 예? 윤정 씨 연기 잘하던데 오늘 할머니한테 점수 확실하게 땄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자기네 약속대로 내 뱃속의 아이 잘 지키고 자기 와이프로서의 역할 잘하고. 난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 난 프로니까. 자기 오늘은 이 넥타이가 어때?